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자, 브랜드마다 이제 고성능 버전들이 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기본형 판매 금액이 이제 7천만 원이라고 하면 고성능 버전은 1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차지만 엔진하고 이제 뭐 외관 이런 부분들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금액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마 이 차종은요, 잘 어디 가서 만나기도 힘든 모델이고, 모델 중에서 제일 고성능 버전을 갖고 있는 자, 아우디 A7 모델 가지고 나왔는데요. A7 중에서도요, 55. 자, 55 TDI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썬패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아우디 A7 가지고 나왔는데, 일반적인 아우디 A7이 아니고요, A7 중에서도 라인업이 뭐 30, 40, 뭐 45, 5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제일 상위 등급에 있는 55 TDI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요 차종은요, 제가 예전에 제 지인 이제 사업하시는 거래처 사장님께서 동업학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아우디 A7 55를 꼭 사셔야 된다. 그래서, 동업하시는 분 각 한 대씩 하얀색, 검은색 추구해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추구할 때, 똑같은 아우디 A7이지 뭐가 달랄까 이렇게 봤더니, 완전 달랐습니다. 예. 실내 인테리어서부터요, 출력도 다르고요, 그리고 소음도 다르고, 똑같은 A7이지만 완전 다른 A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모델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리면요, 최초 등록은 14년도 9월 달에 최초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93,00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에서는요, 성능상 오늘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사고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본네트 한 곳 교환된 모델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요.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아우디 55 TDI입니다. 자, 전면부 모습 이렇게 좀 잘 보여주시면, 일반적인 A7하고 사실 이 전면부 모습만 보면 크게 다를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개등 스타일이 좀 스포츠팩으로 좀 들어가고, 네,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제 LED 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콰트로 4륜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중요한 우리의 신발 휠 보실 수가 있죠. 휠. 자, 55에 또 휠이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요,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모델이어서 순정 휠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색 모델입니다. 탑에는 이렇게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우디 A7을 생각을 하시면은 뭐 이제 뭐 출고 금액대가 좀 다양하잖아요. 뭐 7천만 원대부터 뭐 1억 원 넘는 데까지. 그래서 5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원 정도 때 신차를 좀 출고했던 금액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동을 좀 키면 소음이 좀 다릅니다. 배기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져 있어요. 자, A7 55 TDI 콰트로, 자, 4륜구동 적용되어 있고, 자, 전동 트렁크 포함되어 있고요, 해치팩 스타일이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자, 트렁크 공간 사이즈 아주 여유 있고요, 이쪽에 수납함까지 하나 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자, 연식 대비 키로수는 굉장히 좀 적게 주행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금액은 얼마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3천만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2,890만 원 차량 주고요. 차량 준비했고요. 차량 금액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혹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지만 A7 중에서도 어디서 쉽게 만날 수 없어요. 55 TDI 모델입니다. 고성능 버전. 자, 실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시동을 키면 이 소음이 뒤쪽에서 배기가 좀 올라와요. 좀 배기가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도어 쪽 그렇게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차량의 시트는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 라이트는 이제 오토라이트까지 포함이 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핸들 보시면 아우디 핸들 아주 그립감 참 좋아요. 아래쪽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도 설정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코드식 컨트롤러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버튼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시트 상태나 실내 냄새 나는 부분 이런 거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예, 이렇게 콰트로 레터링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주행 타입은 이렇게 다섯 가지 타입 들어가요. 오토, 컴포트, 뭐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아우디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잘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전방 센서, 그리고 뒷좌석에 리어 스포일러 기능, VDC, ISG 기능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자, 오토 에어컨 버튼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자,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버튼들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 연동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아우디 A7 OTDI 고성능 버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버전은 아우디의 A7과 함께 했고요. 제가 준비한 금액은 2,890만원에 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